자, 이번 시간에는 생성하기, 글을 쓰는 기능을 구현해 볼까요? 저희는 크리에이트 버튼을 클릭했을 때 여기에 글을 작성하는 화면이 나오게 해볼 거예요. 자, 일단은 여기 있는 저 크리에이트 링크를 클릭했을 때 페이지가 전환되지 않도록 해야겠네요. 자, 쟤는 어디 있을까요? 자, 컨트롤을 열어서 이 컨트롤에 있는 여기에다가 이벤트를 걸면 되겠네요. onClick 자,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벤트에 prevent default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클릭해도 이제 클릭이 기본적인 동작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제가 할 거는 create를 했을 때 우리의 store의 state를 저는 create로 바꿀 거예요. 자, 다시 우리의 스토어를 찾아볼까요? 자, 리듀서의 디폴트 값으로 저는 mode라고 하는 새로운 값을 줄 겁니다. mode. 그리고 이 mode의 값을 read로 하면 현재 이렇게 글을 보는 상태고 얘를 create로 바꾸면 글을 쓰는 상태가 되게 그렇게 할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태로 다시 리로드하게 되면 현재 디폴트 값인 mode가 create인 상태죠. 자, 이 상태에서 이 article 영역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걸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우리가 state 값을 가져오는 코드는 이미 있으니까 저걸 이용해서 만일 현재 state의 mode가 create면 어떻게 되고 else if state의 mode가 read면 어떻게 된다 라고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저는 컷해서 read일 때는 이렇게 더 세련된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는 이해하기 쉬운 코드로 갑시다. 자, 이렇게 하고요. create일 때는 이 부분이 어떻게 되면 되겠어요? 자, 여기에서 폼 태그가 있으면 될 거고요. p 태그로 이렇게 해주고 input type은 text 그리고 name은 title placeholder placeholder는 아무 값도 입력하지 않을 때 나오는 도움말입니다. title이라고 이렇게 하고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p 태그를 이렇게 넣고요. text area 그리고 name은 dsc 그리고 placeholder는 본문이란 뜻에서 description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p 태그를 통해서 다시 input type은 submit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submit 버튼을 클릭했을 때 onSubmit이라는 이벤트가 호출되도록 약속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역시나 이벤트, prevent default라고 해서 기본적인 동작을 차단시키고요. 그럼 페이지가 전환이 안 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자, 클릭해도 페이지 전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이 폼 안에 있는 네임값이 title인 태그의 값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당연히 HTML과 JavaScript의 사용설명서를 보고 알아내야 되겠는데 그냥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this의 title이라고 하면 이 태그가 됩니다. 거기에 .value를 하게 되면 이 태그에 입력한 값이 될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자, 콘솔 로그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입력하고 submit을 눌렀을 때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디스크립션도 같이 해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title과 description 값을 알아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store에게 dispatch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type으로는 뭐라고 할까요? create라고 할까요? 자, 대문자로 할까요? create. 그 다음에 title은 title. 자,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이 언더바로 처리할게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dsc는 언더바 dsc 있다 라고 하게 되면 dispatch가 실행이 될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reducer가 호출되면서 action으로 그 dispatch가 들어가겠죠. 아, action 값이 들어가겠죠. else if action type은 뭐였죠? create 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기존에 new content라고 해서 state의 값을 또 복제하겠죠. 자, 그런데 이 state의 content는 형식이 뭐예요? 배열이죠. 배열을 복제할 때는 object assign을 쓰는 게 아니고요. concat을 쓰시면 편하게 복제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인자를 주지 않으면 이 기존에 있었던 이 배열을 복제해서 새로운 똑같은 배열을 리턴해줘요. 자, 그럼 우리는 이 값을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새로운 배열에 push를 넣어 push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만든 데이터는 title 값이 action으로 들어오죠. title로 dsc는 action으로 들어오죠. dsc로. 그리고 또 하나 id 값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id 값은 글을 생성하는 시점에서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state에다가 또 요 id 값을 관리하기 위한 정보도 넣을게요. max underbar id 그리고 기본적으로 1과 2가 있으니까 3이라고 2라고 이렇게 할게요. 마지막 id 값이 이게 데이터베이스에서 오토 인크리먼트 같은 거고 배열에서는 원소를 추가할 때마다 인덱스 값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잖아요. 그거랑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max id 값을 우리가 새로운 값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new max id 이거 좀 new max id는 어떻게 할까? 기존에 state에 있는 max underbar id 더하기 1 이라고 해서 새로운 max id 값을 요거의 id 값으로 주는 거죠. 그럼 기존의 것이 2였으니까 얘는 3이 될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max id 값을 또 갱신을 해줘야겠죠. 아무튼 이렇게 처리를 해서 새로운 내용이 추가된 배열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state를 이제 또 복사해야 돼요. 이렇게 하고요. 여기에다가는 첫 번째 max underbar id의 값은 new max id를 주고요. 그 다음에 content의 값은 new content를 주고요. 아이고 어렵다. 자, mode의 값은 글을 작성하는 걸 끝냈으면 이제 create가 아니라 read mode로 바꿔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해서 이 새로운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를 new state에다가 이렇게 추가를 해주는 거죠. 아유, 잘 돼야 되는데 해볼까요? redux is 땡땡땡
그리고 Create를 누릅니다. 클릭했더니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됐네요. 모드는 리드가 됐고요. 추가를 했으니까 MaxID가 3이 됐고 그리고 컨텐츠에는 이 끝에 Redux라고 하는 방금 제가 추가한 글이 ID라고 하는 값을 잘 물고 들어왔네요. 그런데 화면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제가 글을 추가했지만 글을 추가했을 때 이 화면에 표시되어야 되는 이 주체는 TOC인데 TOC가 스테이트가 바뀌었을 때 다시 리프레시가 되는 로직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store subscribe 그리고 TOC 이렇게 TOC가 대문자였나요? 대문자 맞네요. 자, 그리고 다시 한 번만 해봅시다. Redux 아무거나 입력하고요. Submit 버튼을 클릭했을 때 Redux가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정말 복잡하죠? 정말 복잡하지만 그래도 Redux를 썼기 때문에 쭉 해나가는 과정에서 지금 내가 해야 될 일, 현 시점에서는 Create와 관련된 일만 딱 끝내면 기존에 있었던, 또 기존에 제가 작업했던 것들과 충돌이 나지 않기 때문에 관심을 훨씬 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딱 명확하게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은 리덕스와 같은 시스템을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정말 좋은 장점입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